조선노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장이신 우리 당과 우리 인민의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을 넘기게 사는 러시아 연방 대통령 드미트리 아나톨리에비치 메드베제브 각하의 초청에 의하여 주최 100년 8월 20일부터 25일까지 러시아 연방의 시베리 및 원동지역을 비공시에 방문하셨습니다. 8월 20일 러시아 연방에 대한 비공식 방문을 위하여 국경역인 하산에 도착하신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 동지를 원동 연방군 주재 대통령 전권 대표 위익터 이샤예브를 비롯한 영접 간부들이 친절히 맞이했습니다. 그들은 로조 친선에 깊은 관심을 돌리고 있는 메드베제브 대통령이 위대한 장군님을 영접하기 위하여 자기들을 파견했다고 하면서 위임에 의하여 열렬히 환영했습니다. 위대한 장군님께 연예변강 행정장관이 기념품을 드렸습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목적지인 아무르주를 향하여 출발하셨습니다. 새 세계에 들어와 세 번째로 또다시 러시아를 방문하시어 서로 친선 협조관계 발전에 새로운 장을 마련해 가시는 경애하는 장군님.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 동지께서는 8월 21일 러시아 연방의 원동지역에 위치한 아무르주를 방문하셨습니다. 저러 친선의 강화 발전을 위해 머나먼 원동지역을 찾아주신 경애하는 장군님에 대한 다함없는 존경의 마음을 안고 떨쳐나온 각계층 인민들. 군중들의 가슴마다에 절세 위인에 대한 러시아 인민들의 끝없는 매혹과 흠모의 애정이 서중에 간직되어 있습니다. 아무르주 장관 올레그 꼬제미아코를 비롯한 주아시 구역의 책임 일꾼들이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 동지를 따뜻이 맞이했습니다. 위대한 장군님께 러시아 여성들이 풍습대로 빵과 소금을 드렸습니다. 아무르주의 시민들은 위인 중의 위인으로 만민의 다함없는 칭송을 받고 계시는 경애하는 장군님을 자기들의 고장에 모시는 영광을 받아안고 기쁨을 금치 못했습니다.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 동지께서는 러시아 원동의 대동력기지 보레야 수력발전소를 참관하셨습니다.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 동지를 보레야 수력발전소 지배인을 비롯한 기업소의 책임 일꾼들이 맞이했습니다. 발전소의 건설 정황을 보여주는 녹화물을 보시면서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러시아인민이 수십 년간에 걸치는 자연과의 투쟁을 벌려 현대적인 대규모 수력발전소를 일궈세운 데 대해 평가하셨습니다.
구레야강의 풍부한 수륙 자원을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하고 있는 이 발전소는 총 발전 능력이 수백만 킬로와트에 달하는 대규모 전력 생산 기지입니다. 발전소의 일꾼들은 위대한 장군님께서 자기들의 기업소를 몸소 찾아주신 것은 전체 종업원들에게 있어서 크나큰 영광과 자랑으로 된다고 하면서 발전소의 건설 정령과 전력 생산 실태를 구체적으로 해설해드렸습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구레야 수력 발전소는 러시아의 역사에 남을 위대한 창조물의 하나라고 하시면서 발전소의 노동계급이 전력 생산을 정상화하여 원동지역의 경제발전과 인민들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해 나가라고 고무해 주시었습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방문록에 구레야 자연을 정복한 러시아인민의 힘은 무궁무진하다라는 진필을 남기셨습니다. 이날 위대한 영도자 김종일 동지의 아무르주 방문을 환영하여 주 장관이 오찬을 마련했습니다. 오찬에서 연설자들은 조선과 아무르주를 비롯한 러시아 원동지역과의 쌍무협조관계가 앞으로도 두 나라 인민들의 리익과 염원에 맞게 더욱 확대발전되리라고 확신한다고 했습니다. 위대한 장군님의 아무르주 방문을 환영하여 주의 예술인들이 준비한 예술서품 공연이 있었습니다. 위대한 영도자 김종일 동지의 아무르주에 대한 역사적인 방문을 기념하여 주 장관과 구레야 수력발전소 지배인이 아무르주 일꾼들과 인민들의 마음을 담아 삼가 선물을 드렸습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이에 사의를 표하셨습니다. 아무르주에 대한 방문을 성과적으로 마치시고 떠나시는 위대한 용도자 김종일 동지를 주위의 자기 밀군들이 뜨겁게 바래워드렸습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주의 일꾼들과 인민들의 극진한 환대에 사의를 표하시고 다음 방문지인 부랴치아 공화국을 향하여 출발하셨습니다. 도로 친선의 연대 기후에 길이 빛날 역사의 자옥을 러시아의 드넓은 대지 위에 새겨가시는 경애하는 장군님. 우리 혁명과 인류 자주화 위협의 승리를 위해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수천리 모나먼 길에 끝없는 헌신의 노고를 바치시었습니다.
대한 영도자 김종일 동지께서는 8월 23일 러시아 연방 시베리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무랴치아 공화국을 방문하셨습니다. 경애하는 장군님을 맞이하게 된 울란우데 역은 끝없는 환희로 설레였습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영접 나온 무랴치아 공화국 대통령 미아치슬라브 나그비위첸을 비롯한 중앙과 지역의 책임 일꾼들과 인사를 나누셨습니다. 위대한 장군님께 러시아와 무랴트 예베쿠 민족 의상을 한 시민들이 지역의 여러 민족 풍습대로 빵과 소금, 푸른 수건과 우유, 꽃다발을 드리면서 열렬히 환영했습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러시아의 대자연 호수 바이칼호를 돌아보셨습니다. 러시아인민의 자랑으로 되고 있는 시베리아의 명성 바이칼호. 이 바이칼호에는 지금으로부터 50년 전인 1961년 7월 외국 방문의 길에 오르신 어버이 수령님을 모셨던 잊지 못할 역사의 사적이 깃들어 있습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반세기 전 그날처럼 저로 친선의 정을 안고 끝없이 출렁이는 호수를 항행하시면서 나라들 사이의 친선과 인류의 자주의업 실현을 위해 모든 것을 다 바치신 어버이 수령님의 빛나는 생애와 업적을 경건한 마음으로 추억하시었습니다. 위대한 장군님의 무랴치아 공화국 방문을 환영하는 오찬이 있었습니다. 오찬에서 연설자들은 바이칼호에는 두 나라 인민들의 진선의 뜨거운 사연이 깃들어 있다고 했습니다. 연설자들은 오랜 역사와 전통을 가지고 있는 조로 진선은 두 나라 인민들의 공동의 노력에 의하여 더욱 확대 발전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 무랴치아 공화국 대통령이 공화국 정부와 인민을 대표하여 선물을 드렸습니다. 위대한 장군님을 환영하여 무랴치아 공화국 예술인들이 준비한 예술 소품 공연이 있었습니다. 어버이 수령님을 모셨던 뜻깊은 바이칼호에 위대한 장군님을 모신 무랴치아 공화국 인민들의 기쁨과 감격을 노래하는 예술인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출연자들의 공연 성과를 축하하셨습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무랴치아 공화국 대통령을 비롯한 공화국의 지도 간부들과 담화를 나누셨습니다. 위대한 영도자 김종일 동지께서는 8월 24일 무랴치아 공화국의 수도 울란우데의 여러 곳을 돌아보셨습니다. 무랴치아 공화국 대통령을 비롯한 여러 간부들의 안내를 받으시며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시내에 있는 소베트 광장을 돌아보셨습니다.
위대한 장군님께 동행한 일꾼들이 도시의 발전 역사에 깃들어 있는 인민들의 투쟁 내용에 대해 해설해드렸습니다.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 동지께서는 이어 대형 슈퍼마켓 메가티탄도 돌아보셨습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상품의 가짓수와 운영 실태를 자세히 알아보셨습니다. 상품들의 질도 가늠해 보시면서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시베리지역 주민들의 생활용 편에 대해 여야하셨습니다. 이곳 일꾼들은 위대한 장군님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러시아 방문에서 보다 큰 성과를 거두시기를 축원했습니다.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 동지께서는 이날 러시아의 부자치아공화국 수도 울란우데에서 러시아 연방 대통령 드미트리 아나톨리에비치 메드베제브 카카와 상봉하셨습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메드베제브 대통령과 뜨거운 상봉의 인사를 나누신 다음 담화를 하셨습니다. 석상에서 메드베제브 대통령은 존경하는 김정일 동지께서 조선에서의 강성국가 건설 용도로 바쁘신 속에서도 귀중한 시간을 내시어 러시아를 방문해 주신 데 대해 러시아 정부와 인민의 이름으로 열렬히 환영했습니다.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 동지께서는 메드베제브 대통령 각하와 상봉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고 하시면서 멀리 울란우데까지 찾아와 친절히 맞아준 데 대하여 사의를 표하시고 러시아 정부와 인민의 커다란 관심과 따뜻한 환대 속에 원동 및 시베리 지역을 방문하신 데 대한 소감을 피력하셨습니다.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 동지께서와 러시아 연방 대통령 드미트리 아나톨리에비치 메드베제브 각하 사이에 회담이 진행되었습니다. 두 나라 영도자들께서는 오랜 역사적 전통을 가지고 있는 조로 친선협조 관계를 더욱 공고 발전시키는 것이 두 나라 인민들의 염원과 근본 기익에 부합될 뿐 아니라 동북아시아 지역의 발전과 세계의 평화와 안전을 수호하는 데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는 데 대하여 일치하게 강조하셨습니다. 두 나라의 영도자들께서는 회담에서 토의된 모든 문제들에서 견해의 일치를 보셨습니다.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 동지께 메드베제브 대통령은 자신이 성의껏 준비한 선물을 드렸습니다. 메드베제브 대통령이 위대한 장군님께 선물의 내용을 설명해 드렸습니다.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 동지께서는 이에 사의를 표하셨습니다.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 동지의 러시아 방문을 환영하여 러시아 연방 대통령 드미트리 아나톨리에비치 메드베제브 카카가 울란우데시에 있는 러시아 연방 대통령 전용 초대서에서 성대한 연회를 차렸습니다.
연예에서 메드베제브 대통령이 연설했습니다. 그는 연설에서 절박한 쌍무적 및 국제적 문제들과 관련한 효과적인 의견 교환을 진행한 데 대하여 김정일 카카께 감사를 드린다고 했습니다. 그는 러저 두 나라 사이의 선린적인 관계는 공관 기초를 가지고 있다고 하면서 앞으로 두 나라 사이의 협조를 전면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했습니다.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 동지께서 연설하셨습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우리 두 나라 인민은 유효한 두만강의 흐름과 더불어 진선의 역사와 전통을 끊임없이 이어왔다고 하셨습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연설에서 오늘 진행된 최고위급 상봉이 의심할 바 없이 서로 관계를 두 나라 인민들의 지향과 염원에 맞게 더욱 발전시키고 동북아시아 지역을 평화협조지대로 전변시키는 데서 중요한 지정표로 되리라고 확신한다고 하셨습니다. 위대한 영도자 김종일 동지의 러시아 방문을 환영하는 러시아 예술인들의 공연이 진행됐습니다. 러시아의 이름 있는 중앙예술단체들과 인민대우, 공은대우들, 국제콩쿨 수상자들이 출연하는 공연 무대에는 합창과 무용 까치우샤, 남성독창 검은 눈동자, 노래와 무용 조곡 진선의 땅, 무용 러시아의 재간둥이들, 합창 러시아와 조선은 영원한 붓 등 다채로운 종목들이 올랐습니다. 출연자들은 공연을 통하여 전통적인 조로 친선의 강화 발전에 불멸의 공헌을 하고 계시는 경애하는 장군님에 대한 러시아인민의 다함없는 감사의 정을 표시했습니다. 공연은 불멸의 혁명소원가 김종일 장군의 노래 합창으로 절정을 이루었습니다. 걸출한 정치원로이시며 희세의 선군영장이신 위대한 장군님에 대한 열화같은 흠모의 마음 세차게 굽이치는 공연 무대.
출연자들은 공연을 통하여 경애하는 장군님의 탁월하고 세련된 영도 따라 위대한 수령님 탄생 덧돌시 되는 2012년까지 강성국가 건설에서 사론전환을 일으키기 위해 혼신분투하고 있는 전체 조선인민에게 보내는 러시아인민의 인사를 뜨겁게 전했습니다. 공연은 예술인들의 높은 예술적 기교로 해서 절찬을 받았습니다. 위대한 영도자 김종일 동지께서는 예술인들의 공연 성과를 축하하시고 꽃바구니를 전하셨습니다. 메드베제브 대통령은 위대한 영도자 김종일 동지의 영도 밑에 조선인민이 강성국가 건설에서 보다 큰 성과를 거두리라고 확신한다고 했습니다. 위대한 영도자 김종일 동지께서는 메드베제브 대통령과 작별하셨습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방문 기간 온갖 성의를 다하여 따뜻한 환대를 베풀어준 메드베제브 대통령과 러시아 정부와 인민에게 다시금 사의를 표하셨습니다. 위대한 영도자 김종일 동지께서 진행하신 러시아 연방 원동 및 시베리 지역에 대한 만호 전열의 대장정은 전통적인 조로 친선을 더욱 공고 발전시키는 데서 중대한 의의를 가지는 획기적인 사변으로서 조로 친선의 염대기 위에 빛나게 아르새겨지게 될 것입니다.